일본 경찰은 일본 효고현 히메지시에서 택시를 타고서 운전수를 협박, 돈을 갈취하려고 한 25세 남성을 강도 미수 용의로 체포했습니다. 3월 18일 이 남성은 갱생보호시설을 나와 고향인 토호쿠 지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수중에 현금이 부족하여 강도를 계획하고서 아카시시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. 지난 3월 19일 새벽 1시경 택시 요금을 내야 할 때 갑자기 운전수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서 뾰족한 족집게를 들이대며 협박, 현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. 그러나 운전수는 돈이 없다, 이런 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반격했습니다. 이후 택시 운전기사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그를 데리고 가 식사를 하면서 아침까지 이야기를 들어준 뒤 헤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나 오후 2시경 이 남성은 히메지역 가까이에 있는 파출소로 자수, 지난 3월 20일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.